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자, 이제 구멍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멍 낼때 저는 이 프레스 기구를 이용합니다. 제 거는 한 20년 전에 구입한 건데요. 최근 제가 검색해 보니까 뭐 10만 원 이하짜리도 있고 1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뭐 3, 4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뭐 비싼 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취미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저렴한 제품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게 구조가 그렇게 복잡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튼튼함의 정도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 프레스기는 원하는 용도에 맞게 이 앞부분의 기구를 바꿔 끼워가면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앞부분의 교체 도구에 따라서 뭐 구멍의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고 뭐 리벳이나 아일렛처럼 힘으로 눌러 부착하는 모든 부속들에 다 활용 가능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뭐 그때마다 조건에 맞는 부속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많지 않은 양을 작업할 때는 그냥 손으로 하는 게 편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1mm짜리 구멍이고요. 인터넷에서 만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이 밑에 받침도 같이 사셔야 돼요. 없으면. 뭐더 작은 사이즈의 구멍으로 좀 작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는 한데 더 작은 사이즈는 구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가죽 타공 도구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원단에 구멍이 안 납니다. 심지는 나는데요. 바늘땀도 너무 촘촘해서 바느질 하다가 안쪽에 심지가 터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이 프레스 기구를 이용하는 이유는요. 너무 시끄러워요. 타공을 해서 구멍을 내게 되면 계속 탕탕탕탕탕탕 망치로 계속 두들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작업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구멍을 낸 다음에는 송곳을 이용해서 한번더 자리를 잡아주시면 바느질이 굉장히 훨씬 더 쉬워집니다. 바느질 위치는 원단 끝에서 5mm 안쪽으로 바늘땀은 8mm 간격으로 만듭니다. 바늘땀이 5mm 이하일 경우에는 바느질 중간에 안쪽에 심지나 원단이 터질 수가 있어요. 가방 사이즈에 따라서 6mm나 10mm 정도로 바늘땀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8mm가 제일 편합니다. 왜냐면 바늘땀의 균일한 바늘땀을 만들기 위해서 룰렛을 이용하는데요. 그런데 8mm짜리나 6mm짜리 룰렛은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그럼 어떡하느냐? 8mm 바늘땀은 4mm 룰렛으로 자옥을 만든 후에 한칸 띄고 구멍을 내고요. 6mm는 2mm짜리 룰렛을 이용해서 마킹을 한 다음에 두칸 띄어서 구멍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8mm로 작업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이제 구멍 낼 준비가 다 됐으니까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이때는 종이 테이프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패턴에 대고 직접 마킹을 하시면 됩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 구멍 내고 나면요. 원단은 구멍이 눈에 잘 보이질 않아요. 가죽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이 종이 테이프를 붙이고 나서 그 위에다 타공을 하고 난 뒤에 바느질하기 직전에 떼어내면 구멍 자국이 그래도 좀 보여요. 하지만 각이 큰 곡선이나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종이 테이프를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패턴에다 직접 타공 위치를 미리 표시한 후에 패턴 위에서 바로 타공합니다. 가죽 바느질과는 다르게 바늘땀이 조금 불규칙해도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구멍을 내려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송곳은 가죽 전용 송곳이 예리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송곳 같은 경우도 둔해지면 숏돌 같은 걸로 살살 갈아서 작업하시면 훨씬 작업하시는데 수월합니다. 당연히 작업판 따로 있어야 되고요. 제가 사용하는 건 이게 고무판인데요. 제품으로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집에 있길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곳으로 타공하실 때는 무거운 것으로 바느질 위치 바로 아래를 눌러주시고 작업을 하세요. 송곳을 뺄때 원단이 딸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자 같은 걸로 누르고 작업하시면 딸려오지 않아서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스기를 한참 누르다 보면 팔이 아프실 거예요. 중간중간에 운동하면서 팔 풀어주면서 그러고 작업하세요. 감사합니다.